자, 오늘의 게임은 레이시스 워드롭, 레이시의 옷장이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 의익님의 한글 패치를 받아서 플레이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레이시는 사교적인 소녀이며 그녀의 상황에 걸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복장을 찾아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레이시에게 옷을 입히고 레이시와 함께 특별한 순간을 보내세요. 라고 하네요. 캐릭터가 상당히 귀여운데 어떤 게임일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레이시는 오늘 하루 정말 바쁠 예정이에요. 오전에는 공원에서 열리는 피크닉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쇼핑을 하러 가야 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가장 귀여운 남자와 데이트를 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레이시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레이시가 각 상황에 맞는 가장 귀여운 의상을 입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 뭔가 좀 그런데 어쨌든 뭐야? 머리도 선택할 수 있네? 귀엽다 이 머리. 옷. 나갈 때는 후드지. 나갈 때 후드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 하이가 씨 상황에 겁나 안 맞잖아. 하이가 상이랑 겁안 맞아. 뭔가 컨셉이 이렇게 가자. 컨버스지 이렇게 가죽 자켓 입고 다 부시자. 이게 또 뭐냐? 아니 씨 이렇게 가지 이렇게. 이렇게 준비 끝. 쇼핑도 일단 가야 된다고 했어. Well done. 뭐야? 잠깐만. 아, 어쨌든 내가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씨, 뭐야? 왜? 뭐야? 뭐야? Lacey, did you see my stacks, Lacey? I can wait to meet up, Lacey. I want to. Have a good time tonight, my feel, Lacey. Tonight. Bye-bye. 오늘 밤에 뭐 온다는 거야? 아씨 깜짝이야! 아씨 뭐야? 아씨 저 뭐야? 뭐야 왜 아니 액세서리가 왜왜안 눌려? 아 미친 왜안 눌리냐고? 할품이 잠깐만. 야 이거 빨리 선택해. 야 아무거나 선택해. 코트. 야 달려 달려. 아씨 달려 아씨. 안 돌려. Lacey, 야, 달려. 이거 달릴 수 있게 운동화 신자. 그다음에 빨리 달릴 수 있게 턱이기. 'What have you done?'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뭐야? 아니 미친. 에? 아 이런 미친. 뭐야? 그녀를 먹었대. 함께 할수 있도록. 아이 젠장. 그러면은 뭔가 적절한 레시피가 있나? 어쨌든 피크닉. 아니 이거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알아? 피크닉에 좀 어울릴 만한 옷을 입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지? 이게 느낌 있잖아. 피크닉 녹이 아니라고? 이건가? 이렇게 이 정도면 됐잖아. 아까랑 좀 다르게 입어보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 애가 있네. 여기 뭐냐 얘? 사랑의 레이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쇼핑 가야 되잖아. 쇼핑은 원래 근데 편하게 하고 가야 돼. 이렇게 조금 편하게. 아 미친. 어디 안 입어져. 안 눌려. 저거 할 때는 안 입어져. 미친. 아 깜짝이야. 아니 귀여운 남자라며. 이렇게 안경 끼고. 이건 뭐야? 쇼핑하고 Help me, kill me. 아니 저거를 어떻게 구원해줘? 제발 밖으로 나가게 만들지 말라고? 아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뭔가 나를 못 알아보게끔 조금 얼굴 가리고 이런 거면 어떨까? 이런 거? 봐봐, 여기까지 가렸잖아? 선글라스. 그리고 이런 걸 신어야 되나? 선글라스. 그래 이런 거 나가보자. 뭐야? 어? 글귀 없어짐. 아 살렸네. 레이시의 데이트 상대가 레이시를 찾지 못한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와의 수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겠죠. 레이시가 가장 눈에 띄는 의상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페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가 레이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이게 뭔 얘기일까? 친한 친구와의 수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겠죠? 가장 눈에 띄는? 어? 뭐야? 머리가 새로운 게 생겼는데? 그쵸? 이거 새로운 머리지. 에? 잠깐만. 뭐야? 패션이 좀 새로워졌다? 씨 뭐야? 아 왜 아 뭔 갑자기 무슨 선물이야? 그들을 문 앞에 사람 크기의 선물을 두고 갔다고? 아 미친. 받아봐. 아 미친 개망했다. 아이씨 미친. 아 사람 크기의 선물이 아니고 그냥 사람인 것 같은데? 의의가 없네? 아 처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나가. 여기서 저장해. 머리를 새로운 거를 좀 아까 이거랑 똑같이 입고
이거 받지 말아봐. 올 빨간색으로 가자. 이건 뭐야? 별 이상한 게 다 생겼네. 여기서 또 어려운데? 어? 아, 진짜 카페네? 레이 씨는 친구로부터 오늘 밤 빨간색 컨셉으로 꾸미는 테마파티에 초대받았답니다. 레이 씨가 파티에서 가장 아름다운 빨간 옷을 입은 숙녀가 될 수 있도록 센스 좋은 당신이 도와주세요. 잠깐만. 아니 미치. 아니. 아 빨간색으로. 빨간색 옷이 없는데? 아야. 아니 뭐야? 아 이러 돌았나? 죽었나봐. 얜 또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빨간색을 꼭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빨간색을 안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준비 끝이 안 넘어간다고 이게. 어? 끝! 어? 왜 넘어갔지? 파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완벽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레이 씨는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 씨가 그 상년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가장 귀여운 의상을 고르는 걸 도와주세요. 귀여운 의상? 귀여운 의상? 이렇게 하고 가자. 근데 색깔이 다 이렇게 없어졌네? 이렇게? 어떤 게 귀여운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데빌도 또 깔끔하게 하고 가고. 레이 씨는 장례식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방부 처리사가 레이 씨의 친구의 시신을 꾸미는 것을 도와주세요. 지옥으로의 영원한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친구를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에이씨 미친. 아 잠깐만. 이거 덮었어야 되는데? 이걸로 덮자. 아이씨 미친. 아니 뭘 입혀야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이렇게 하자. 돌아왔나 진짜. 난 이제 뭐 해야 돼? 난 이제 뭐 해야 되냐고. 아씨 뭐 해야 돼? 불은 갑자기 왜 타는 거야? 아니 뭐야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어때? 그지같이 해주는 건 어때? 그지같이. 가족들은 당신이 선택한 의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이 씨는 장례식에서 쫓겨나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잠깐만. 그럼 이제 나 어디 가야 되는 거야? 헤이. 어 뭐야? 하이. 어? 뭐야? 이름이 뭐야?
This is my name. 어? 뭐지? 5점 입자. 말은 걸어도 좋은데 5점 입자. 아, 저장해. 어디서 뭔 숨소리 같은 게. 아, 얘 또 왔네. 어? 게임 꺼졌어. 어, 뭐야, 미친. 이렇게 돼 있어. 계속 눌러보면서 공략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꽤 본 것 같은데, 나름? 자, 레이 씨의 옷장. 나름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해서 해봤는데, 기괴하네요. 네. 여러 엔딩 보시고자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